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나와 센서 스틸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바닷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바로 염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가 3.5% 정도입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바닷물에 염분이 없어진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 바닷물의 염분이 없어진다면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멸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생물 중 80% 정도가 바다에 사는데 이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다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염분을 기반으로 삼투압을 유지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삼투압이라는 것이 농도 차이에 의한 물의 이동인데요. 바닷물고기의 몸 안의 염도는 1.5% 정도입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약 3.5%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핏줄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통해서 과잉 염분을 밖으로 보내곤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의 염분이 없어지게 되면 핏줄 속으로 수분이 침투해서 핏줄이 팽창해서 터져 죽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바닷물고기가 민물로 못 들어가는 것이고 민물고기가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바다가 염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바다의 염분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종도 다 멸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만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어떤 분들은 회를 못 먹고 매운탕 못 먹으면 될 거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해조류와 남조류 같은 생물체들도 살죠. 이 해조류와 남조류는 지구 생태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바다가 지구 전체의 산소 50%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이 산소 생산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지구 생태계 자체가 붕괴한다는 말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될 텐데요. 이는 악순환의 고리로 다가오게 되면서 더더욱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산소는 더더욱 부족해지게 될 겁니다. 일단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외선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산소가 너무 적다 보니까 태양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일도 생길 거고요. 아마도 생물 대멸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산소를 유기물 분해에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너무 부족하게 되면 지구의 생명체들도 죽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거고요. 특히나 인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이때 멸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역사에서 실제로 이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렴기 대멸종을 보면 되는데요. 당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소가 적어지게 되면서 해류순환이 중단되었고 산소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사실상 무산소 환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양생물종 96%와 육상척추동물 70% 이상이 절멸했죠. 전체 지구 생물의 50%가 멸종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죠.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다는 기후조절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해류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문제는 이 해류가 밀도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근데 바다에 염분이 없다 보니까 염분차가 발생하지 않고 이는 그대로 해류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도지방은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극지방은 지금보다도 더 추워지게 됩니다. 지구의 균형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열 교환이 차단되고 극지방에서부터 기후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투모로우처럼 빙하기가 온다는 것이죠. 지구 전체가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구의 지각이 45% 정도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바다에서 생산되지 않게 되어서 산소가 너무 적어지게 된다면 지각의 밀도도 같이 낮아져서 지각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지각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마도 지각들이 내 쪽으로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면 지구의 크기도 자연스레 작아질 거고요. 아마도 2분의 1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도 바다의 염분이 없어지면 일단 지구 생명체는 전부 다 멸종할 것이고요. 지구의 크기까지도 작아지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닷물에 염분이 있는 것은 생태계 유지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염분이 없어지면 우리도 죽게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닷물에 염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